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희 처음부터 한번 해보는데, 그저희 여러분 우리 요 책에는 뭐 없는데, 여러분 그쭉 시험 문제 나온 통계를 보면, 제일 앞에 그 36페이지에 있는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그거는 옛날에 그한 17회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게. 언제? 17회 이전에 그 지금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 작년에 한번 나오고 거의 안 나왔다. 그래서 뭐 올해도 그러면 나온다는 보장이 있냐 하면 없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나 또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 하느냐 하면 무슨 풀이 할 때, 문제 풀이 할때 잠깐 언급하면 쉽게 할수 있다. 그래서 요 권리 변동은 그냥 넘어가고 어디부터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여러분 40페이지에 있는 거, 그지? 몇 페이지에 있는 거? 40페이지에 있는 거에서 법률 사실의 분류 이것도 어디서 잘 내느냐 하면은 사법시험에서 잘 출제한다. 어디에서? 사법시험에서 잘 출제하는데, 그러면 중개사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어느 게 나오냐면 40페이지에 있는 그 중간에 보면 나 있잖아요, 그지?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안에는 그 표현행위와 뭐 비표현행위 이렇게 있는데, 표현행위 중에 두 개,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그두 개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준법률행위 그거 꼭 기억하는데, 그지?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여러분 준법률행위는 뭐냐면은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래서 여러분 그 처음 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단어가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거든. 그러면 이제 단어를 기억한다.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래서 준법률행위 하면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고. 그럼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의사의 통지와 뭐 관념의 통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사실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실행위는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않는다. 이거 중개사에서 어디에서 나온다?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고, 중개사에서는 요두 개,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그러면 의사의 통지는 어떤 게 의사의 통지냐 하면 생각을 알리는 건데, 각종 최고. 최고라는 말이 붙으면 전부 다 무슨 통지다? 의사의 통지다, 이게. 이행의 최고, 수령의 최고, 그 최고. 최고는 어떤 뜻이냐면 확답독촉. 그래서 돈 갚아라 하는 걸 무슨 짱 보낸다 그러노? 최고짱 보낸다 이러지, 그지? 내용 증명으로 무슨 짱 보낸다? 최고짱, 그지? 그럼 각종 최고, 이렇게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 하는 거, 이건 자기 생각을 알리는 거고, 요 간념의 통지는 자기 그 사실을, 기본적인 사실을 알리는 거 됐습니까? 어떤 사실을 알리는 거, 각종 통지와 각종 뭐 승인 이거 붙은 거는 관념의 통지다. 그래서 여러분 준법률행위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넉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이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안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딱 여러분은 두 개만 외우면 된다.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 그래서 무슨 최고? 의체그. 관념의 통지는 무슨 통성? 관통성. 요거, 그지? 요것만 낸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안 해도 좋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넘어간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무슨 행위부터 시작한다? 법률행위 일반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일반. 자, 그럼 그 법률행위 일반 들어가기 전에 아까 무슨 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 하면은 넉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걸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라고 그러고, 준법률행위 안에는 대표적인 게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데 각종 최고와 거절. 무슨 최고? 의 최고. 관념의 통지는 무슨 통성? 관통성.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무슨 행위 일반, 법률행위 일반 이렇게 하는데, 자, 거기서 그지,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나 보냐면은, 그 39페이지, 그지? 한번 보는데. 자, 권리변동원인. 39페이지. 몇 페이지? 39페이지. 권리변동원인 있잖아요. 그지? 자,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보면, 여러분, 그죠? 그, 권리변동의 원인. 원인. 또는 이게 권리 변동은 다른 말로 법률 관계. 무슨 관계? 법률 관계하고 같은 말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리 변동의 원인 또는 법률 관계의 원인 이렇게 해도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공부하니까? 법을 공부하잖아. 그지? 법을 공부하니까 이 법률 관계를 이게 좀 이제 어떻게 하노? 분해하는 거지. 막 해서. 여러분, 이때까지 이게 법과목은 항상 그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 시험으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분해를 잘하면은, 뭐를 잘하면? 분해를 잘하면은 법과목은 쉬워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냥, 어떻게, 뭉뚱그려서, 어떻게 해서?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법과목은 골 때리게 어렵다, 이게. 어떻게 어렵다? 골탱이.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노?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공부할 때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모르겠어요 어려우겠어요. 근데 나는 답이라고 생각해. 답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근데 여러분 항상 어른들이 자랄 때 그러잖아요. 너무 모나게 살지 마라. 모나게 모난 돌이 뭐 맞는다. 정 맞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둥글, 사람은 둥글게. 그럼 늘 이렇게 뭐 40년, 50년간 둥글게, 둥글게 살다가 갑자기 확실하게 공부할 때는 해라니까 잘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나눈다. 나누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법률 사실. 세 개로 나온다. 법률 요건. 무슨 효과? 법률 효과. 그치? 요렇게 크게 몇 개? 세 개. 이렇게 나온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과학에서 얘기하면 요건 원자, 요건 뭐? 분자, 요건 뭐? 하나의 뭐? 물건. 이렇게, 예? 그러니까 분자가 많이 모이면 물건 되잖아요. 과학에서 이야기하면 그거하고 똑같거든. 근데, 여러분, 법률 사실은 어디서 아까 중요하게 나오냐 하면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사법시험 없어지고, 그제?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 우리 중개사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다루냐 하면은 요건과 효과. 뭐? 요건과 효과. 다시 뭐? 요건과 효과. 다시 뭐? 요건과 효과. 다시 요건과 효과. 계속 해봐라. 뭐가 중요하노? 옛날에는 효과가 중요해. 효과는 뭐고? 결과. 자꾸 해요. 요건과 효과. 요건과 효과 하면 효과는 뭐고? 결과. 결과는 어떤 거냐 하면은, 효과는 어떤 거냐 하면은, 효과는 뭐, 유효다, 무효다, 취소다, 그 다음 어떤 청구권, 뭐, 의무, 이런 것들은 무슨 효과? 법률 효과라 그러지, 그지? 응? 근데 요즘은 시험은 효과 가지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뭐를 가지고 낸다? 요건, 그렇지? 그러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사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예? 그럼 사기 취소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걸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거 안 나온다. 그거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되려면 사기가 되냐? 요건. 취소는 효과다. 사기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뭐다? 효과고. 뭘 가야 된다? 요건. 사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사기가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사기는, 그래서 여러분 사기는 무조건 똑같다. 아니다. 민법에서 사기와 형법에서 사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됐습니까? 그러면 민법 사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감히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죠? 사기가 되려면, 먼저, 무슨 자? 먼저, 무슨 자? 먼저.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행위하고, 사기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기망행위와 착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외워야지, 뭐. 요건은.
요건은 외워야 되잖아요. 어? 무슨 행위? 기망행위와 착오. 사기는 하면 기망행위와 뭐가 있어야 된다? 착오. 기망행위는 상대방이 표자에게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무슨 행위? 기망행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결과 빨리 효과 취소할 수 있다. 그치? 취소하면 누가 줬노? 갑. 갑은 유리하면 가만히 두고 불리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이런 걸 쭉 공부하는 거.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무슨스럽게? 자연스럽게. 뭐? 짜짜로니.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 한 이제 한 50좀 넘어가는 사람은 옛날에 이경규 있잖아요. 이경규. 지금 뭐 밥 좀 주세요 할 때 그 나오는 이경규 있잖아요. 예? 이경규가 옛날에 그 처음에 그 옛날에 코미디언 하다가 이제 막 해가지고 인기 좋았을 때 막 그 짜장면 라면 어? 무슨 오니? 짜짜로니 무슨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무슨으로니? 짜짜로니라는 말은 무슨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때 나오는 거다, 말이야.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기망행위와 착오인데,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기망행위는 어떤 걸 기망행위냐 하냐면은,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무슨 행위? 기망행위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잘 내놓은 게, 무슨 뭐, 침묵도 기망행위가 된다 하면 OX. 오, 그치. 그런 거 나오는 거지. 그럼 침묵은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하면, X 이렇게 하면 OX, X 이렇게 되겠냐.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침묵은 왜, 그러면 항상 근거가 돼야 되거든. 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되냐 하면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 고지요. 이런 단어가 기억나야 된다.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무슨 무고 하면은 침묵하면은 그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속이는 일체의 행위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데 또 요 착오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백구조 착오에서는 뭐 중요한 부분에 착오하고 그럼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지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중요 부분이 아니도 되고 뭐 무슨 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거지.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또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런 걸 가지고 사기 나오면 요거 가지고 낸다. 요거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다른 말로 뭐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이때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손해가 발생해야 사기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하면 OX X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왜 사기는 취소하냐 하면은 상대방의 기망을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자유롭지 못한 그럼 의사표시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의사표시가 되어야만 그대로 뭐다 유효인데 이렇게 사기는 상대방이 간섭에 의해서 표자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속아서 의사표시했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그럼 취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요건 이게 중요한 거 시험에서. 근데 여러분은 막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 하면은 사기 취소. 아니 사기는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안 온다. 사기 안 오고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일반 착오에서는 중요분의 착오고 뭐가 중요분의 착오 그럼 착오 일반적인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와 함께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에서의 착오는 누구로 인해서 착오? 상대방. 그래서 여기서 요건은 까다롭다 까다롭지 않다. 까다롭지 않고 심지어는 뭐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사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요거는 맛백이고 요건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지 뭐. 뭐가 중요하다? 요건. 그렇지? 요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되는 거다. 예? 요건과 뭐 효과 꼭 기억한다. 그래서 이런 법률 관계는 이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몇 단계? 3단계로 하는데 자, 그러면 좋다. 여기서는 이제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하면 요건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지? 그럼
그럼 요건 중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법률행위.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지? 법률행위. 법률행위 하면 대표적인 게 아까 무슨,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의사,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은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된다.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근데 요 법률행위와 같은 어떤 지위에 있는 게 아까 금방 잠깐 앞에 했잖아요.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똑같이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 이게. 어? 무슨 요건?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 근데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기본적인 구조를 놓고 보면 완전히 뭐다? 반대다. 그지? 예, 그래서 잘 나온다는 거지. 그럼 아까 법률행위는 그다음부터 효과는 무한대로, 의욕한대로, 무한대로? 의욕한대로, 합의한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준법률행위는 뭐에 의해서 아까 넣자, 빨리! 법률규정,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 이제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딱 뭐에 오면 되노? 아까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것을 끝낸다. 그 준법률행위는 그 이상 안 나온다. 그 외에 많은데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 선생님 어려워요, 띵해요, 미치겠어요, 집에 갈래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무슨 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는 딱 무슨 규정 넣자? 법률규정하고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것만 딱 하면 된대. 준법률행위 딱 나오면은 자 그러면 이제 뭐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 법률행위를 가지고 하는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무슨 표시를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의 행위자가 뭐한대로? 의욕한대로. 근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인데 한 개의 의사표시를 가지고 구성하는 법률행위를 넣자. 단독행위. 두 개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로 하는 걸 무슨냐? 계약.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무슨 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한다. 예.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빨리. 의사표시, 그지? 그럼 법률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대표적인 주자는 뭐냐면, 아까 법률행위다 하면 반드시 몇 개 중에 한 개에 해당한다? 세 개. 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지? 한 개 의사표시로 이루어졌는 걸 넉자, 무슨 행위? 단독행위. 넉자 의사표시, 아, 두자로 되어 있는 건 무슨냐? 계약. 여러 개 의사표시, 뭐, 합동행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요거는, 그러면, 대표적인 주자를 몰래 세우냐면은, 무슨냐? 계약. 계약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청약과 승낙.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요거.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한쪽에서는 무슨 건? 청구권. 한쪽에서는 무슨 뭐, 의무. 이게 무슨 효과? 법률 효과. 요거 시험 문제, 주제. 요거 앞부분은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법률행위 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뭐한대로? 의욕한대로. 준법률행위 하면 넉자 무슨 규정? 법률규정. 준법률행위 안에는 아까 어떤 게 있다?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걸로 끝낸다. 더 이상 안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는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법률행위는 어디에 위치가 어디냐면은 무슨 요건? 법률 요건.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무슨 표시? 의사 표시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나오는데 갑이라는 매도인이 을이라는 매수인에게 됐습니까? 자동차 5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뭐 하고 청약을 하고 무슨 약을 하고 청약을 하고 을이 사겠다라고 뭐 했다? 승낙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예, 갑이 뭐를 하고? 청약을 하고, 을이 사겠다라고 뭐 했다? 승낙했단 말이지. 했을 때 이제 갖다 때리 붙이는 거지.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럼 갑의 청약과 을의 뭐 승낙은 계속 얼풀아. 아니, 청약과 승낙은 무슨 표시로서?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고, 자동차 판매 계약은 빨리 뭐 법률행위로서 법률 요건. 그러면 매도인은 어떤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의무는 자동차 인도 의무. 이건 무슨 효과? 법률 효과. 그지?
그다음 매수인은 거꾸로, 거꾸로 매도인하고 거꾸로. 요거는 뭐 자동차 인도 청구권 맞습니까? 뭐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효과? 법률 효과. 이게 이제 요렇게 나온다만 여기서. 끝. 법률 행위는 요 정도로 끝내는 거지 뭐.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법률 행위는 이제 이론으로 내면 법률 행위는 하면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의사표시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근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빼고 하면 무슨 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래서 사적 자치와 관계 있는 것 하면은 무슨 자치? 사적 자치와 관계 있는 것 하면 무슨 행위? 법률 행위. 행위자가 합의한 대로, 의혹한 대로 계약.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여러분 그죠? 그 44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44페이지. 무슨 행위 요건? 법률 행위 요건. 요건인데. 요건인데, 그지? 요건인데. 그 법률행위 요건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왔는데 한번 보면 무슨 행위? 법률행위의 요건인데 자 요건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몇 개로 나눈다? 몇 개로? 두 개. 승립 요건과 효력 요건. 무슨 요건? 승립 요건과 효력 요건. 그지? 그러면 승립 요건은 뭘 어떤 거 승립 요건은 다른 말로 어떤 걸 승립 요건이라노? 법률 행위를 하는데 있어야 되는 요소. 무슨 소? 요소. 그지? 요소. 근데 요소인데 그럼 요거는 효력은 앞으로 뭐 무조건 유효 요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예? 무슨요? 유효. 근데 자, 요거는 일반적 승립 요건인데 무슨 적? 일반적 승립. 됐습니다. 무슨 적 승립? 일반적 승립. 다시 뭐? 일반적 승립. 다시! 일반적 승립. 그러면 일반적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법률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노? 기본 세 개는 있어야 된다, 무조건. 몇 개? 뭐? 사람. 의사표시. 목적. 다시. 몇 개? 세 개. 무슨 사, 당사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무슨 표시? 의사표시. 세 번째 뭐 목적. 요 세 개만 있으면 되고 요거 외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이걸 무슨 적? 빨리 특별적 무슨 요건? 승립 요건. 그럼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까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이걸 뭐 특별적인데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특별적인데 그지?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요물요식 다시 무슨 식? 요물요식.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약이다 하면은 뭐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하면 어떻게 하면 성립하노? 합치. 무슨 치? 합치. 오케이. 무슨 케이? 오케이. 약정하면 성립한다. 뭐하면 성립한다? 약정하면 성립하는데 됐습니까? 근데 약정만 가지고 안 되고 어떤 약정 외에 오케이 외에 다른 조건을 갖춰야 성립하는 것을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계약하면은 무슨 케이? 오케이 하면 성립한다. 무슨 케이? 오케이 뭐 약정 합의하면은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요물계약은 아까 약정 합의해도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이게. 뭐가 갖춰야? 일정한 요건. 무슨 케이 외에? 오케이. 다시 일반적인 계약은 언제 승립한다? 오케이. 약정하면 바로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 승립 효력 기억해야 된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 아까 있죠? 요건과 효과 다르죠? 승립과 효력 다르다. 됐습니까? 자, 승립은 언제 승립한다? 계약은? 오케이.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그지? 뭐함으로써? 약정. 근데 요물계약은 약정만 가지고 안 되고 다른 하나 더 갖춰야, 요건을 갖춰야 승립하는 걸 무슨 계약? 빨리 요물.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현상광고. 무슨 광고? 현상광고. 자,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다가 잃어버렸거든.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늘 뭐 옆에서 그죠? 막 해갖고 기운 호저 취하고 이런 게 막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전봇대에 우리 발발이 찾아주면 50만 원 줍니다 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건 청약이다. 그럼 그건 천일생이가 그걸 봤습니다. 무슨 K? 오케이. 승낙해도 붙이는 거는 청약. 그걸 오케이 봤다.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발발이를 뭐 해야? 찾아와야. 그치? 그래서 현상 광고에서는 광고에서 정한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승립한다. 뭐가 있어야? 행위. 그럼 또 요물 계약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잘 나오잖아요. 계약금 계약. 여러분 계약금 얼마 합시다 오케이 해갖고 승립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계약금을 뭐 해야 지불해야 뭐 한다 승립.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 요거 중요하다. 계약금 지급 원래 종료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책에 먼저 나와서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무슨 물 빨리 요 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은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승립하는 거. 이걸 무슨 식? 요식. 그럼 요식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요식 계약은 여러분 혼인, 이혼은 뭐가 있어야 되노? 빨리 신고해야 승립합니다. 뭐 해야? 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언. 가족법에서는 여러분 유언은 내가 죽으면서 유언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 딱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다. 그건 알 필요 없고 몇 가지가 정하고 있다? 다섯 가지대로 해야 뭐한다? 빨리 승립한다. 민법,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몇 가지 방식? 다섯 가지 방식.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법인에서는 법인은 여러분 사람은 자연인과 뭐 법인. 법인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닌데 법에 의해서 인정해 준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법인. 법인은 언제 사람이 되냐면은 단체가 무슨 등기? 설립 등기 했을 때 승립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간단하다. 기억해야 된대요. 일반적 승립은 몇 개? 세 개. 어느 거? 사람, 의사표시, 목적 세 개 있으면 되고 특별적 승립은 빨리 뭐? 요물요식. 그치? 무슨 물? 요물요식. 요거 잘 낸다. 요 특별적 낸다. 가끔씩 낸다. 이게 여기는 아까 그제 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승립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은 다른 말로 무슨 요건? 유효 요건인데 여기도 무슨 적? 일반적,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이 사람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당사자가 유하려면은 뭐 하려면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뭐 할 것? 갖출 것. 그지? 능력이 있을 것. 능력이 있을 것. 이렇게 해야 뭐하다? 유효. 그지? 그러면 여러분 만약 대리에서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유효노? 대리 능력이 있어야 대리인이 되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대리 능력. 대리 능력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어떻게 유효하게 대리가 진행되는 거고 일반적인 계약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뭐 유효. 유언 같으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유언 능력이 있어야 뭐 유효. 이렇게 간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률행위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췄을 때 어떻게 하다? 유효.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당사자가 있을 거다 하고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거다 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 투자 뭐? 앞에 뭐 행위 능력, 의사 능력, 무슨 능력이 있을 거다 하면 무슨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그럼 여기서는 승립과 효력 중요하죠. 그지? 그럼 또 무슨 적? 일반적.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 할 텐데 의사표시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의사와 맘먹은 걸 의사라 한다. 의사와 표시가 무슨 치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지?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지? 하자가 없을 것. 이건 다른 말로 사이강박이 아닐 것. 이거하고 똑같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또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무슨 강박이 아닐 것? 사기 강박이 아닐 것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목적만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목적이
목적이 뭐 될까? 확정되어 있을까? 목적이 뭐 할 것? 가능할까? 목적이 뭐 할 것? 적법할까? 목적이 뭐?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지? 요 글에서 요 여섯 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네 개하고 요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등 요 여섯 개를 갖추는 거는 유하기 위해서는 요 여섯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요 여섯 개 외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이걸 무슨적 특별적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를 가지고 되냐면 요 요건에서 나오는 거는 특별적 승립과 특별적 효력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럼 특별적 효력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잘 봐라 이게 대리에 있어서는 무슨 건이 있어야 유효. 효력은 다른 말로 유효죠.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무슨 건이 있어야 대리권이 있어야 무슨 건이 있어야 대리권이 있어야 대리권의 존재. 유언에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노? 유언자가 뭐 사망.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조건에서는 언제 효력이 발생 조건과 기한은 저번에 효력 조건과 기한은 승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다시 조건과 기한은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승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무슨 역 빨리 효력 조건이 성취되면은 뭐가 발생하노 효력 조건에서는 조건의 무슨치 성취 기한은 뭐라노 도래라는 말 쓰잖아요. 그지? 기한은 뭐가 되어야 빨리 기한은 뭐가 되어야 도래가 되어야 기한은 도래, 기한에서는 도래, 기한에서는 기한의 도래. 뭐의 도래? 기한의 도래. 그지? 기한의 도래. 기한의 도래. 하면은, 이런 효력, 이런 거는 효력 요건.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개 살짝 집어넣어 놓는다. 어느 거? 법인 설립에서 설립 등기. 다음 중 특별적 효력 요건이 아닌 것 하면 법인 설립에서 무슨 등기? 설립 등기. 요거 교차해서 낸다. 그지? 느낌 왔습니까? 느낌 왔습니까? 예,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잘 내는 게, 요, 최근에 잘 내는 게,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유효. 허가 안 받으면 유효, 무효? 무효. 요거 5번, 짱짱짱. 요거 하면서, 됐습니까? 딱 나오는 거 정해져 있다. 이건 다음에 문제 풀이 할 때. 요거 하면서 뭐를 가지고 같이 나오냐면은, 뭐 가지고 나오노? 느낌 왔나? 토지 거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다음에 모의고사 할 때 나온다, 이게? 무슨 취득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됐습니까?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절대 농지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행정기관이, 다시 금방 말했노? 행정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한 것이지 뭐와 관계가 없다. 효력. 그래서 효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OX? 딱 나오는 거 요거 무슨 자 특별적 승립 특별적 효력 특별적 승립은 빨리 요물요식 특별적 효력은 뭐 대리권 사망 조건 기한 토지 거래 허가 집에 가서 반복 이거는 암기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 여러분 그 45페이지 문제에 효력이 아닌 거 뭐가 아닌 거? 효력이 아닌 거. 효력이 아닌 건 하면 무슨 요건 찾는 거? 승립. 효력이 아닌 건 하면 무슨 립? 승립. 승립은 여기서 나온 데 있잖아요. 그럼 딱 나왔네. 벌써 나왔네. 무슨 금? 계약금 지급. 이렇게 해야지. 읽어서 이해 개뿔. 이미 이제, 근데 여러분 읽어서 뭐, 읽어서 이해해서 내가 아는 거 찾는다. 아니, 이런 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딱 내가 아는 거. 그럼 다시, 그 이건 안에 지문을 가지고 찾으면 안 되고, 문제 풀 때, 뭐, 문제를 가지고 푸는 거다. 무슨 역, 효력 요건이 아닌 것 하면 다른 거, 무슨 요건 찾는 거? 승립 요건. 승립 요건이 아닌 것 하면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것도 찾고 또 효력이 나왔을 때 무슨 취득 자격 증명이 나오면 안 된다.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럼 저가 더 이상 가르쳐 줄 거 없다. 승립이 아닌 것 하면 무슨 요건? 효력. 효력이 아닌 것 하면 뭐? 승립. 그럼 또 효력에서 무슨 취득 자격 증명 나오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나오면은, 이렇게 나온다면, 딱 요거는, 지금도 한번 하고 요거는 문제 풀이할 때야.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 종류? 법률 행위 종류.
원래는 이 요건이 요거 다음에 종류가 나와야 되고 요건이 뒤에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 책에 먼저 나온 거지. 와, 표절 시비에 걸릴까 봐. 아, 요즘은 지적 재산 이렇게 해갖고 남 거 또 뺏기거나 이러면 무슨 사발 난다? 죽사발 나는 거지. 자기 돈 버는 거 다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행위 종류? 법률 행위 종류. 무슨 행위 종류? 법률 행위 종류. 자, 간다, 이게. 무슨 행위 종류? 법률 행위 종류. 여러분,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노? 의사표시. 그지? 그래서 첫째, 의사표시를 가지고 의사표시의 개수를 가지고 법률행위 나누면 무슨 뭐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몇 개? 한 개. 두 개로 이루어진 의사표시 두 개로 이루어진 걸 뭐? 계약. 여러 개로 이루어진 걸 무슨 행위? 합동행위. 시험은 어느 개 시험 문제? 여기는 아까 성립이 아닌 것 하면 무슨 역? 효력. 효력이 아닌 것 하면 뭐? 성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성립은 아까 뭐 요물요식, 그지? 효력은 대리권, 사망, 조건, 기한, 토지거래 허가. 자꾸 집에 가서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뭐냐면은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은 무슨 행위가 아닌가?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계약,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뭐 단독행위, 그거 나오거든. 그러면 단독행위는 또 두 개로 나온다. 무슨 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무슨 방?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그러면 항상 두 개로 나오면 뭐가 있다? 기준. 그렇지. 아까 요거는 종류하면 또 있거든. 계속 많거든. 항상 기준은 요거는 무슨 표시가 기준? 의사표시 개수. 그럼 요거는 한 개인데, 요건 두 개, 여러 개. 자, 두 개가 나오면 항상 뭐가 있다? 기준. 뭐가 기준이냐면은, 무슨 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한 개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 무슨 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도달과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느 게 있다? 유언, 유정. 유언으로 정의하는 걸 유정이란다. 유언, 유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노? 사망. 그치? 사망하면 뭐 즉시. 그치? 유언, 유정.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포기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유권의 포기와 점유권의 권리 포기, 포기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지? 그다음에 뭐 재단법인 설립행위 다섯 개, 요거 꼭 기억한다. 이게 재단법인 설립행위 요 다섯 개 꼭 기억. 짱짱짱, 그지? 그다음에 요거는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꼭 기억한다. 뭐?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외워놓고 보면 상대방이 있다. 있고, 상대방에게 뭐가 되어야 효력 발생한다? 도달. 자, 동, 체, 상, 추, 해, 해, 치, 철. 동의. 동의합니다 하면 무슨 방이 있어야 되노? 상대방.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 누가 채무 면제하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안 갚아도 좋다. 도달, 그지? 그럼 상계는 뭐 공제하는 거죠. 누가? 채무자가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되지만 너 나한테 줄 것도 있으니까 내가 갚을 거 줄 거 뭐하자? 퉁. 이걸 무슨 게?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취소, 철회. 요거 되겠습니까? 뭐 동체, 상추, 해, 해, 치철. 계속 하면 된다. 요게 무슨 방이 있는 단동이? 상대방이 있는 단동이. 그 다음에 무슨 약? 계약. 자, 계약이 있는데, 자, 우리 민법에서 계약은, 여러분, 아니,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14개였는데, 민법을 개정하면서 추가했다. 그래서 지금은 몇 개? 15개. 몇 개? 15개. 근데 뭐, 이행계약, 그거는 추가인 거지. 기본, 그러면 15개인데, 요 15개 계약, 전형계약, 민법에 있는 거 몇 개? 15개, 그죠? 매정교, 사소임, 요 현화, 고도, 조, 위, 임, 종.
하고 그다음 무슨 계약? 여행 계약. 무슨 계약? 여행 계약. 해서 몇 개? 15개. 몇 개? 15개. 어디에 있다? 민법 계약편에. 이걸 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계약? 전형 계약. 그럼 자, 매매, 정여, 교환, 그다음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현상낭고, 화해, 고용, 도급, 조합,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요렇게 몇 개? 15개 여행계약까지. 요 안에 거는 뭐다? 전부 다 계약. 계약하면 조심해야 된다. 끝에 뭐부터 해야? 약정. 시험 문제 나온다. 자, 그럼 좋다.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요 15개 중에 우리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3개. 어느 거?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 끝에 규칙이 뭐가 붙어야? 약정.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매도인 재산권 이전하고, 됐습니까? 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 자, 함으로써 승립. 다닌 사람 대답하지 마라. 처음 온 사람, OX. 이렇게 나오거든. OX? X. X다. 와, 약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 이게. 요 15개는 끝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무슨 정, 약정이 들어가야 돼. 그럼 요거는 이런 거 가지고 낸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요 재산권과 대금을 뭐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하는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뭐 하기로? 지급하기로 뭐 약정 함으로써 승립한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이래야 맞다. 뭐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약정. 약정이라는 말. 그럼 요 교환도 매도인은 재산, 일방은 재산권, 상대방은 다른 재산권, 대금 대신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무슨 정? 약정. 그치? 임대차는 임대인은 뭐 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 무조건. 되겠습니까? 그게 규칙이다. 그러면 만약에 매매 뜻 나온다 가끔씩. 됐습니까? 일단은 뭐가 매매 뜻을 막 물으면서 뭐가 안 들어 있으면, 약정이 안 들어 있으면 OX X. 그렇지. 오케이. 여기 요거. 요거고. 그러면 이제 뭐 그거 이제 이야기가 됐고. 그러면 여러분 아까 했죠? 단독 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무슨 행위? 단독 행위인데.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요거 우리 저번에 그 계속 다닌 사람은 알잖아요. 해지해지는 몇 사람이? 한 사람. 근데 두 사람이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걸 이걸 무슨 해지해? 합의해제. 이게 잘 여기서 나온다 원래. 이제 무슨 해제?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무슨 약? 빨리 계약. 합의해제는 다른 말로 계약해제. 계약 해제. 해제 계약, 그지? 죄송합니다. 무슨 계약? 해제 계약. 요거 계약. 그 다음에 뭐? 매매 예약. 요 잘 내는 거. 요 세 개 잘 낸다. 요거는 무슨 약이다? 계약. 요 15개 플러스 요 세 개. 플러스 또 어느 거? 대물 변제. 요거는 잘 안 낼 거다. 요거 낸다, 요거. 대물변제, 공탁, 경계. 정확하게 하려면 요거 21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몇 개? 21개. 요게 무슨 약이다, 빨리? 계약. 요거 안 해도 좋다. 요거는 안 해도 좋은데, 요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 나오면 요거 나온다, 요거. 요거는 무슨 해제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단독 행위가 아니라, 요거는 무슨 약? 계약. 그치. 매매 예약하고, 요 세 개 중에. 그래서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요거 찾는 문제다. 이렇게 해도 좋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요건데 요거는 잘 안 된다. 왜냐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제가 한번 꼭 기억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굉장히 많이 써먹는다.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자 근데 여러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합동행위는 딱 한 개 무슨 법인, 사단, 사람의 단체를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뭐 재산의 단체. 그러면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사단법인 설립행위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자 요거 이제 그래서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누면은 무슨냐 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는 몇 개? 한 개. 요거는 몇 개? 두 개. 요거는 여러 개. 그치? 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효과 발생에 따라서 법률행위나 나누면 그래서 시험은 주로 1번, 2번 요거 가지고 잘 낸다는 거지. 그치? 효과 발생에서 따라서 나누면 무슨 행위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와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뭐가 시험 문제? 준자 붙은 거는 무조건 랭킹. 준자 붙은 거는 무조건. 그래서 아까 준법률행위는 무슨 규정? 법률규정의 체급 관통성하고 그 다음 요 준물권행위. 그 다음 또 여러분 또 나중에 무효취소에서 알겠지만 유동적이라는 말 붙으면 무조건 랭킹. 무슨 적? 유동적 유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는 뭐? 취소 4개. 유동적 무효 3개. 7개. 꼭 기억해야 된다. 뭐라는 말이 붙으면? 유동. 유동골뱅이 있잖아요. 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기억해라고. 유동이라는 말 붙으면 무조건 시험 랭킹. 유동. 여러분, 그, 저희, 그, 진짜, 그, 서울에, 을지로, 그, 오강가? 그, 밑에 보면, 아, 위에 보면, 그, 서울 백병원 있거든. 무슨 백병원? 서울 백병원. 있는데, 그게 그 백병원 바로 밑에가 원래 인쇄골목이었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쇄소가 전부 다 어려웠냐면 파주 출판 단지로 다 가버리고, 저기 일산 위에 파주, 그지? 파주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와. 막 통일되면은 그게 막 대박이다 해가지고 막 그냥 다 사버린 거지. 그냥 뭐, 그냥 이제는 여러분 만약에 다시, 여러분이 만약에 60년, 만약에 옛날 60년대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돈 생기면 무조건 뭐 사겠습니까? 땅 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그 원래 이제 그게 인쇄골목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골뱅이 집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 뭐, 세종시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이나 이런 데 다른 도시에 가면 호프집인데, 을지로 골뱅이 이렇게 팔거든. 근데 원래 을지로 골뱅이는 딱 그 뭐냐, 딱 가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 원래 이게 막, 을지로 골뱅이 가면은 진짜 그 소면 안 주거든. 소면 안 주고. 딱 그 하는 게 있거든. 그거는 아무것도 안 넣고 파채, 마늘 다진 거, 고춧가루, 응? 딱 이거, 그것도 파채, 마늘 다진 거, 고춧가루 그거 넣고, 그 다음 유동골뱅이 딱 넣고, 조물조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한 개 더, 대구포. 옛날에는 대구포인데 요즘 대구포가 없으니까 만미 넣잖아요. 이거. 근데 그 황태포 이거면 절대 안 된대. 황태포면 물을 다 빨아먹어 버리거든. 맛이 없다고. 그게 진짜 딱 하고 그 큰 계란말이 팍 주고 지금도 이제 가끔씩 저도 한번 가면은 딱 하는데 그게 25,000원인가 3만원인가 뭐 기억이 잘 없네. 하여튼. 근데 이건 집에서 해 먹으려면은 유동골뱅이를 사야 되거든. 제가 사 먹어봤는데 샘표 골뱅이 꼬표 동원 골뱅이 꼬표 무슨 골뱅이 유동 골뱅이 자연산 탁 넣어야 해가지고 근데 그게 독해갖고 안 넘어갈 것 같잖아요. 굉장히 안 질리고 많이 먹는다 하고 또 그게 이제 뭐 원래는 이제 맥주하고 뭐 이제 뭐 간단한 거고 소주하고 먹어도 아침에 괜찮대. 이거 신기하게 무슨 채 파채 마늘 다진 거 고춧가루
그 다음에 아까 만미, 예? 하고 이제 유동골뱅이 다섯 개. 뭐 참기름 이런 거 안 돼. 참기름 넣으면 안 되고, 식초 넣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막 어떤 사람 참기름 넣고, 식초 넣고, 깨소금 넣고, 아니, 그 딱 네 개, 다섯 개. 딱, 예. 해가지고, 먹으면은, 그게 안 질리고 엄청나게 많은 안주로. 그게 막 독할 것 같은데 아침이 편한 거지. 편안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게 먹으면 또 살도 안 찌고. 아줌마들은 살 안 찐다면 제일 좋은 거잖아, 먹고. 그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자 붙은 건 무조건 시험 랭킹. 그 다음 뭐, 유동적, 이런 말 붙으면 나 공부하다가, 난 무효취소에서 유동적 무조건 시험 랭킹 진짜 오래 나온다. 작년에 안 나왔거든. 그 뭐. 근데 이제, 요 효과 발생에 따라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인데, 채권행위는 계약을 채권행위라는 말씀이다. 여러분, 계약하면 아까 규칙이 뭐가 붙어야 된대, 너? 야, 그렇지. 끝에 뭐? 약정. 약정을 하고는, 그럼 매매는 아까 뭐고? 계약이다. 매매는 사고 파는 거 이러면 시험 떨어진다. 매매는 무슨 약? 빨리 계약. 계약이고, 주고받는 거는,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뭐? 이행. 이렇게 하지. 주고받는 거, 돈 주고 물건 받는 게 매매이다, 아니다? 빨리. 아니고, 그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됐습니까? 매매는 무슨 약? 계약. 그런 개념이 돼야 된다. 그래야 전문가지. 책에 있는 거 뭐 해가지고 안 그렇다. 매매는 무슨 약? 계약.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그지? 약정. 근데 요거는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노? 주고받아야지. 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게. 무슨 문제? 이행 문제 남긴다. 그래서 요 채권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채권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뭐, 약정이고, 계약. 그래서 만약에 요 채권행위 찾아라 하면은, 아까 몇 개? 열다섯 개. 몇 개? 열다섯 개. 저거 가지고 내고, 저기서는. 됐습니까? 하고, 그럼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노?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 앞부분은 요런 용어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 용어를 몰라갖고 못 맞추거든. 요거를 뭐냐면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부담 행위?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부담 행위? 의무 부담 행위. 그래서 채권 행위인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다른 말로 무슨 부담 행위인 것? 의무 부담 행위인 것 이렇게도 표현한다. 하면 무슨 약? 계약. 그치? 그 다음에 물권 행위는, 물권 행위는 등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점유 이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거는 하고 난 뒤에 무슨 문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준자, 준물건, 물건이 아니면서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는가. 무슨 건, 물건 이외에, 무슨 건 이외에, 물건 이외에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가. 이걸 뭐라 하나? 준물건. 그러면 채권이면서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내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줬습니다. 100만원.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됐습니까? 자, 갑은 을에게 얼마 받을 거 있노? 얼마? 100만원. 100만원. 그지? 그러면 병한테, 야, 내 을한테 100만원 받을 거 있는데 내 대신 너가 돈 100만원 받아라. 이걸 무슨 양도? 채권 양도라는 말 쓴다. 채권이 그 이전하는 걸 무슨 양도? 채권. 어리 갚아야 되죠? 야, 정이 대신 갚겠다. 이걸 채무는 양도라는 말 안 쓰고, 뭐, 채무 뭐, 인수, 이런 말 쓰잖아. 그지? 자, 그럼 어쨌든 채권 양도가 있었다. 자기들끼리 무슨 케이 하면 되노?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채무자가, 이걸 양수인이라 하잖아. 그지? 그럼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가서 받고 안 받고는 누가 알아서 하고? 양수인이 알아서 하고,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케이? 오케이. 합의만 있으면 되지. 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하고 나서 양수인이 그 다음 받고 안 받고 누가 알아서 하고? 양수인이 알아서 하고, 자기들끼리에서 무슨 케이? 오케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거, 뭐, 채권 양도. 세 개. 무채상권 양도. 채무 면제. 요 세 개. 되겠습니다. 이걸 준물권행위라는데, 어쨌든 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공통점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공통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또 처분행위다 이랍니다. 무슨 행위?
차분행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자, 요게 중요하다.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무권리자의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 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무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게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채권행위는 아까 무슨 약 빨리? 계약. 내게 아니라도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된다. 이게? 그래서 무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하다. 무슨 행위? 채권행위. 의무부담 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자, 갑니다. 그럼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여기 핵심은 뭐가 핵심 단어다? 빨리. 매매가 핵심이지, 매매. 내게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처럼 저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 아니면 아 이게 타인의 물건을 팔아먹고 현존하지 않는 물건 팔아먹으면 봉이 김산달처럼 도둑놈이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여기는 매매가 핵심이지. 매매는 무슨 약? 계약, 약정. 내게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그죠? 그 나중에 그 이제 처음 한 사람 좀 그렇고 계속 한 사람은 약정은 계약은 이런 말 놓으면은 다시 뭐 약정은 계약은 나오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럼 선생 어떻게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야? 103, 104, 107, 108 다시 뭐 103, 104, 107, 108 명의신탁, 약정, 토지거래, 허가, 탈법행위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빼고 그런 거 아니면은 계약은 약정은 나오면 이상해도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치? 여기도 여기 매매가 핵심이다 말이지. 매매는 다른 말로 고치면 빨리 무슨 약 계약 약정 내게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되거든. 그럼 아파트 분양 계약은 아파트 매매 계약이잖아요. 계약 체결할 때 아파트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만? 그렇지. 이행기까지 약속한 입주 날짜까지 만들어서 주면 되니까 못하면은 이제 손해배상 그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이제 그럼 또 이제 나왔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네? 는 이거는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누구? 갑의 토지를 누가? 을이 갑의 무 없이 동의 없이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 해주면 이건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45페이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하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무슨 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근데 무슨 행위? 출연행위 비출연행위인데 그럼 출연행위, 비출연행위에서 그게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정감이 핵심 단어다. 더하기와 빼기가 동시에 나타나면은 뭐 출연. 더하기 빼기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출연? 비출연. 그럼 뭘 가지고 내냐면은 자, 그럼 좋다. 매매는 유상 무상. 빨리. 매매는 유상 무상. 유상. 정연은 유상 무상. 공짜로 주는 걸 무상이라 하잖아요. 매매는 유상무상. 유상. 그지? 정연은 유상무상. 무상. 자, 매매는 출연, 비출연. 출연. 왜 출연? 매도인은 빨리 뭐? 감소. 매수인은 뭐? 증가. 자, 정연은 유상무상. 무상. 출연, 비출연. 뭐라? 출연. 이제 정연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 정여는 뭐? 출연. 왜? 정여자는 뭐? 주는 사람은 뭐? 감소. 받는 사람은 빨리 정가. 그래서 뭐? 정여는 유상무상, 무상.
출연 비출연 하면 뭐 출연 그치 정열을 가지고 낸다 딱 나오는 여기는 뭐를 가지고 낸다 정열 그치 정열은 뭐다 출연이다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안 나타나는 거는 이건 뭐 비출연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노 거기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 수여행위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 뭐 요식 불요식 무슨 식? 요식, 불요식인데 대부분은 무슨 요식이다? 불요식. 근데 요식행위는 아까 법인 설립행위. 무슨 행위? 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있어야 되노? 설립등기. 혼인은 뭐? 신고. 유언에서는 뭐? 방식. 이건 전부 다 이런 요식행위는 아까 뭐? 특별적 승립요건. 무슨 적? 특별적 승립요건. 그럼 주종, 신탁, 비신탁 안 해도 좋다. 이게. 자, 그 다음 50페이지로 갑니다. 무슨 행위 목적? 법률 행위 목적.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